여러분, 지금 여긴 어디냐면 창원 터미널이에요. 오늘은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놀기로 했는데 여기서 10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부산인 두 명, 저희 두 명은 20분 전부터 도착해 있는데 더 가까운 애들이 지금 늦네요. 다 왔다고 했는데 거짓말 같아요. 커피 사라고 해야겠습니다. 묵은지 주세요. 우와, 김밥 사러 왔는데 묵은지를 득템스. 예. 오늘은 여기 물가에 왔어요. 물가? 오늘은 섬으로 들어갑니다. 도쿠리 섬이라는 데를 가고 지금 여기는 명동 도선장이에요. 친구들이랑 왔어요. 오, 왕복 7,000원? 어, 귀엽네. 소쿠리 섬에 가면 사슴이 있대요. 사슴이. 사슴한테 먹이 주려고 친구가 당근도 썰어 왔어요. 출발. 지금 소쿠리 섬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추워. 아, 여러분, 여기가 바로 소쿠리 섬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여기? 뭐가 없는데? 와, 도착하자마자 사슴 있어. 대박. 어머, 귀여워. 아니, 이렇게 사슴이 대놓고 있다고? 우와, 이게 사슴 범이래. 하나 아, 사슴 범. 당근 있는 거 보고 바로 왔어. 아니, 사슴한테 그 당근 한번 주니까 계속 따라다니는데. 다은아, 니만 따라다닌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사슴 일본에서 보긴 했는데 이렇게 앞에 대놓고 본 건 처음이지. 신기해. 아, 냄새 맡고 몽다리 찢었어. 어떡해. 이제 좀 가라고 해줘. 어머, 계속 따라와. 아니야, 몹소 몹소 그만. 강아지 다루듯이. 여기 섬은 캠핑하러 되게 많이 오시나 봐요. 저희는 캠핑까진 아니고 피크닉 돗자리 가지고 왔습니다. 쟤 계속 따라와. 어떡해. 아, 진짜. 우리 자리는 여기 바다 앞에. 아까 김밥 어쩔? 사슴한테 느낀 거? 사슴 저기 아저씨, 다른 아저씨한테 가 있네. 짜자. 짜자. 물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캠핑 오면 재밌겠다. 왜 자고 가는 사람도 있어? 응, 저 다 자고 가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 많네. 역시 맛있다 이거. 응. 바다 먹는. 바다 먹는. 나는 사슴 있다길래 사슴이 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농장 안에 있다는 줄 알았어. 내리자마자 사슴이 그래 깜짝 놀랐네. 응. 좋더라고. 여기가 뿔도 있고 이래가지고. 응. 밥 먹는데 또 찾아왔네. 근데 귀엽게 생겼다. 야. 근데 엄청 순진하게 생겼네. 귀여워. 애들이랑 놀자. 귀여워. 다람쥐 같아 생긴. 오, 귀여워. 놀러 오신 것 같은데? 인사해도 되나? 안녕. 어, 너무 귀여워. 나한테 오지요. 귀여워. 나한테 식빵이 냄새 나나 봐. 어머, 안 돼. 어머, 어머, 이거 뭔, 이거 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 조합이야, 이거. 어, 얘는 안 쫀다. 무서워. 강아지랑 놀래. 이름이 소쿠리입니다. 소쿠리. 자. 안 돼. 아니, 여기 너무 평화로운 데 아닌가? 아, 귀여워. 얘 뭐야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 귀엽다.
너무 평화로운 곳이야 여기.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죠? 너무 귀엽네. 이름이 소쿨이랑 그리고 노랭이래요. 이정 나온 거 준다? 응. 이게 너무 좋은 쪽이야. 끝. 없어. 마지막 한 개 주로 가자. 야, 네가 다 먹겠다. 배부르겠다. 오, 씨. ASMR 치기네. 부담스럽다. 귀여운데 부담스러운 거 알겠지? 응. 다음에 당근 많이 챙겨와야겠다. 다시 돌아갑니다. 재밌었다. 사슴 먹이도 주고. 배 탔어요. 다시 글램핑은 마산에 있는 데로 가거든요. 이제 장보고 숙소 갈 예정이에요. 짠! 여기는 바로 저희의 숙소입니다. 여기 글램핑 하러 왔어요. 오션뷰 숙소인데 지금 일몰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여기 친구가 꼭 와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너무 예쁘다. 오, 저희의 숙소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앞에. 대박이죠? 진짜 예쁘다. 방은 네 명이서 쓰기에 좀 작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가 대박이다. 와, 여기 촥 열어놓고 지으겠는데? 열어놓을까? 와우. 와, 야, 바비큐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래. 저희 아구찜 포장해 왔어요. 이거 아구찜 맛있게 먹어보자고. 와, 맛있겠다. 야, 이거 다 먹겠나? 역시 남기겠다, 이야. 진짜 성크대. 이거는 순살 아구찜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똑또야? 똑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구가 생각보다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엄청 초췌해 졌는데? 순살하고 지금 처음 먹어본다. 진짜? 훨씬 편하게. 맞아. 맞나? 편하긴 하네. 안 말라 먹어도 되고. 식어서 근데 그런가 좀 짠 느낌? 그냥 짠 거 같은데? 그래? 응. 맞지? 짜지 좀? 응. 오늘 제철을 여기서 좀 짜게 먹나? 바닷가라서 진짜 그런 것 같다. 언니 말대로. 근데 약간 김밥보다는 안 싱거워서. 난 김밥이랑 삐까 뜨는데. 야, 진짜? 괜찮은데? 하나는 간장이야? 이거 간장. 이거 라이트. 김밥은 솔직히 괜찮은데. 맛있다.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 식빵이랑 팩 팝업 가는 날인데 3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시에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집에서 광안리까지 빵이랑 걸어가려고요. 식빵이가 에너지가 많은 아이라서 이제 팩 팝업 가면은 많은 강아지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흥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힘을 좀 빼놓고 가려고 지금 빵이랑 걸어가고 있어요. 어제 비 왔는데 다행히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좋고 해서 빵이랑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식빵이도 이제 이렇게 날 좋은 날에 낮에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빵이를 잘 데리고 갔다 올 수 있겠죠? 와. 지금 반 넘게 걸어왔는데 빵이 아직 생생하죠? 제가 너무 힘들어요. 땀 뻘뻘 흘리고 있어.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났어. 아, 더워. 왜 이게 쉽지가 않네요. 걸어가는 게. 지금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아, 2시간 만에 도착. 팝업 도착했습니다. 아, 저기 언니랑 와 있네.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 강아지 많다. 이거 같이 같이. 네네네. 되게 낫다. 올라. 식빵아, 점프. 뛰어, 뛰어, 뛰어. 목말랐나? 목말르긴 주긴 했는데. 눈물 좀. 어, 미안해. 눈물 좀 닦게. 몽그랑이. 아, 얘는 먹었어. 아, 그래요? 오케이. 야, 네가 다 먹겠다.
많이 들고 왔는데. 한 500ml 들고 왔는데. 와, 진짜요? 얼굴이 다 먹을 텐데, 식빵이. 아, 잠시만, 나 이렇게 많이 눌린 적이 없어. 잠시만. 아, 막대 먹어. 아니. 남았다. 남았다. 야, 이거 고기였다, 거의 들었어. 유준아. 지윤. 지윤이 뭐. 지윤이 뭐. 지윤이 뭐.